여인을 싫다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를 좋아했기 때문 아니요? 내가 할 말이요. 이선준 유생이 말이요. 말씀해 주세요, 도련님. 정혼 같은 건 부모님의 뜻일 뿐이다. 대과를 보기 전까진 혼인 따윈 하지 않겠다. 내게 약조를 했지 뭐요. 그것도 사내 대장부의 약조 말이오. 진정이십니까, 노련님? 그만하시오. 그런데 오늘 그쪽을 보니 알겠소. 이렇게 곱고 현숙한 처녀라 아마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건 어떤 일기책에서도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도련님. 오늘 이 자리는 인연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조선이? 도련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이는 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분을 제가 맞춰봐도 될런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조선이 이름 미안하오. 허나 실은 됐어. 앞으로 김윤식이 별호는 진상이다, 진상. 저 여리여리한 자식이 넌 걱정도 안 되냐? 제가 왜 그런 걸 걱정해야 됩니까? 김윤식 그 이름 사용 입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홍벽수의 약탈과 살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웬일이니, 웬일이니. 잘금사인방이 이번엔 뜯어줬잖아. 기대해 주십시오, 대감. 장이가 좀 이상한데.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땐 내가 김윤식 일에 나서지 말랬잖아!